이제 587쪽 구호효를 한번 읽어보죠. 구호는 현빈이 왕룡삼구의 실천금하면 읍인불개니 길토담 오거군비하야 처중득정하니 진피도지선자야람 인군비천하지도의 당현명기비도이니 여성의 대물하고 서기급인하야 발정시인하야 사천허로 몽기혜택이 시인군친비의 천하지도야람 여시면 천하수불친비여성이리요 양매포기소인하야 미도간예하야 욕이구하지비면 기도역협의님 기능득천하지비호암 고로성인이 이구진비두지정으로 취삼구위유알 왕룡삼구의 실천금 읍인불개니 길토다하님 선망이 이사시지전을 불가폐하라 고로 추기인심하얌 위삼구지례하니 내예소위천자는 불합이하니 성탕충망이 시기의야람 천자지전은 미합기 삼면하고 전계일로하야 사지가거하야 불인진물하니 호생지인야람 지취기의 불용명자와 불출입반입자야니 금수전거자는 계면의라 고로왈실전금야람 왕자현명기비도하면 천하자연내비니 내 자를 무지코 고불후연구비여물을 약천지삼구금지거자를 중이불추하고 내 자를 즉취지하니 자는 왕도지대소이기민이 호호이 막지비지자야람 읍인불개길은 언기지공불사얌 무원니 신소지별야람 읍자는 거읍이니 역중소언읍이의 개토
하니 왕자 수도와 지후 국중야람 개는 기약연이 대물질하야 불기계여 거읍이니 여시즉길야람 성인이 이 대공무사로 지천하를 어천비에 견지의니 비요인군 비천하지도 여차람 대솔인지상비 막부련허니 이신어군 언지하면 칼기충성허구 지기재력이 내 현기비군지도야람 용지여군은 제군이니 불가아유복령하얌 국기비기야람 제풍우에 여견하니 수신성의 대직콤 신기여부는 제인이니 불가교원 영색하고 국종구합하야 이구인지비기야람 어향당친척과 어중인의 악불세연하니 삼구실전금지의야람 이량거존하야 강건중정하야 괴지군음이 개내비기현인 현기비무사를 여천자불하위하고 개일면지망하야 내 자를 불거하고 거자를 불축으로 위용삼구실전금이 읍인불계지상이니 개수사속이나 역유상의하얌 불상경비에 구필득야니 범차게 길지도라 점제여시즉길야람 상활현비지길은 미청중야오 현비소이길자는 이기소거지비트청중야님 저청중지지는 내유청중지도야라 비이불편미선구로 운청중이람 범언청중자는 기처정득중야니 비여수이시야옴 언충정자는 득중여정년이
송여수이시야람 사역취순이실 전근야옴 예예취불용명자님 내시사순취여견이 순명이 거저는 계면의라 비는 이 향배 이연허님 위거자 이여거구 내자 이순야람 고로소실제 전거지 금년이 언대자를 무지하고 거자를 불추야람 읍인불계는 상사의 중야르세람 불기계여 친근은 상지사하에 중평불편하야 원근여 일야람 유상지덕이사 불편야람 이제 이런 걸 읽으면 되게 재밌어요. 굉장히 재밌어요. 이제 구효를 가만히 보세요. 구효는 어떤 위치인가요? 이제 이 친비하다,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이 도와주고 도와줘야 하는 입장에 군주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몰래 누구만 몰래 도와줬다가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는 현비예요. 현자는 드러낼 현, 나타낼 현. 누구나 다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현비예요. 드러내놓고 친비하는 거예요. 근데 드러내놓고 친비할 때 편당을 가르거나 누구를 이뻐하거나 편애가 되면 곤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빈이 왕용삼부에 실전금하며 읍인불견이 길토다. 여기 왕자는 천하의 왕노릇할 왕자로 보시면 돼요.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 그런 임금이 뭘 쓰냐면 삼구법을 써요. 삼구라는 게 뭐냐면 저 위에서 원, 그 다음에 영, 정이라는 말이 있었을 거예요. 저 위에, 그죠? 네. 비는 원영정이라는 말이 저 위에 있었어요. 잠깐 거기 살펴보지요. 568쪽에 보면 비는 길하니 원서우대 원영정이면 누구리라 이랬어요. 그죠? 원은 선의 우두머리. 그러니까 가장 바른 선, 착한 선. 그 다음에 영은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것. 정은 곧게 나가는 것. 이 세 가지 큰 축을 가지고 사람들을 몰아가는 거예요. 몰아간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사람들하고 친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금이 갖춰야 할 거 다 하셨잖아요. 무엇으로? 백성들한테 선으로 또 오래도록 변하지 않고 곧게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세 가지 핵심 내용으로 사람들을 써서 친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왕이 세 가지 몰이법으로 말몰 굿자니까 몰이법으로 사냥을 허락하는데 3면만 몰고 한 면은 터놓는 거예요. 그게 삼구법이에요. 삼구법을 쓰매 실전금하며 앞에 터놓은 길로 빠져나가는 놈은 놓치는 거예요. 놓치며 읍인불견이 자기 읍인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서울 시민들, 파주 시민들, 그 시민들을 경계하지 않아. 이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통령 뭐
추두순시라고 하나요? 그럴 때 언제 갑니다라고 하면 막 비상이 나서 막 난리가 나잖아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읍인불계니까 그냥 내가 그냥 일반 사람 다녀오듯이 슬쩍 왔다가 그냥 편안하게 같이 여기 읍인들처럼 같이 생활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를? 사냥터를 갈 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임금이 지금 대통령이 어디 골프를 치러 간다면 경계가 삼엄하고 얼씬도 못 오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왔다 가면은 도로가 막히고, 그죠? 사람들이 원성이 자자합니다.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비를 할 때 똑같이 공평하게 사사로운 마음을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길하다. 이 말도 참 쉽지 않아요. 이제 그 말을 이제 정자가 풀었는데 너무 멋지게 풀었어요. 보시죠. 오거 궁이야야 이 오효가 임금의 위치에 있어서 처중 득정하니 중앙의 위치에 딱 서서 득정 바른 도를 얻었으니 진 비도지 선자야라. 친비하는 도 친비를 다하는 친비하는 도의 선함을 다한 거예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사람들을 돕는 지상의 위치에 있는 지극히 좋은 자리, 지극히 잘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인군 비 천하지도. 이제 임금이 천하 사람들과 사귀는 법을 한번 보시죠. 어떻게 합니까? 당 현명 기 비도이라. 마땅히 현 드러내서 밝게 그 비도를 할 뿐이다. 숨기고 사사로이 몰래 밤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드러내놓고 대대적으로 한다. 그러니 여 성의 대무라고 서기 급이나야 발정 시나야 사 천하로 몽기혜태. 이게 이제 그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과 사귀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참된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이 물자는 나 아닌 모든 사람들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거기 인물, 동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생명체 다 포함하는 거예요. 서기 급이나야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용서하는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다 뻗어나갔어. 우리 충서라는 도가 있었지요. 충은 자기 자신의 도리를 다하는 것, 서는 다른 사람들 입장을 바꿔서 역지사지 해보는 마음이었죠. 그러니까 성의 대물은 자기 할 도리를 다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서기 근물은 그 용서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정시인하여 정치를 할 적에 인자함을 베풀어서 사랑을 베풀어서 사천하로 모든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몽기 혜택, 그 사랑의 혜택을 입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인군 친비 천하지다. 이것이 바로 임금이 온 세상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는 방법이더라. 더 좁혀서 CEO의 친비 방법도 여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글, 글자는 이제 사람과 사귈 때 치우치지 않는 거. 이게 학급을 이끌어갈 때도 그렇습니다. 누구를 조금만 편애하면 금방 내 그게 드러나요.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대학에 평천하는 방법 중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거기는 혈구지도라는 걸 갖고 설명하고 있지, 대학에서는. 네. 여시면 천하 숲을 친비여 상일이요. 이렇게 나간다면,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 누구가 임금과 친비하지 않겠는가. 양내 포기 소인하야 위도 감내하야 요기 구하집이면, 만약 포기 소인, 소인은 작은 사랑이에요. 누구 몇 사람한테는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소인을 포는 드러낼 포자야. 나 누구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네. 신문에 대문짝막이 내놓고서 나중에 보니까 이나 적들만 이렇게 베푸는 그런 꼴.
그게 이제 포기성, 그 자변 인자함을 드러내서 위도 간내하여 도를, 도는 바른 도지요. 바른 방법을 어기면서 간내, 옛자는 칭찬할 옛자예요. 칭찬을 구해서 이게 이제 계속 그 지도자의 그 지지율, 인기도 뭐 이런 걸 계속 신문에 발표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간리법이에요. 칭찬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이 구하집이면 그 아랫사람들을, 아랫사람들과 친비했으면 하는 그 방법을 자꾸 구하고자 한다면 나는 요만한 사랑을 베풀었는데 저 사람들이 나하고 친해지지 않을까? 이걸 고민하고 친비하는 방법을 구한다면 기도여 여부이니 그 방법이 또한 협소한 것이니 작은 것이니 기능들 천하지비와 그가 어떻게 모든 세상 사람들과 친비함을 갖출 수 있겠냐 이거죠. 고로 성인이 이 구호 진비도지정으로 취삼구위활. 그래서 성인께서 구호가 그 진비도지정 비도의 발음을 다하는 그 방법으로 취삼구, 삼구를 취해서 비유해서 말했어요. 옛날 사냥하는 법을 비유해서 말하기를 왕룡삼구의 실전금읍인불개니 길토다라고 했으니 임금께서 삼구법을 쓰심에 앞으로 빠져나가는 짐승들은 다 놓치고 그 자기 시민들이 경계하고 두려워하지 않으니 길할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이제 비유해서 썼어요. 그러니 그걸 풀어보는 거죠. 이제 선왕이 이 사시지 전을 불가폐하라. 옛날 그 성인의 자격을 성인의 작품으로 천자가린 그 임금들이라 하더라도 사냥은 왜 했지요? 사냥은 지금 말하는 군사훈련이잖아요. 군사훈련하면서 용맹도 보고 장수도 뽑고 하는 그런 자리니까 사냥을 불가폐, 폐지할 수가 없었어요. 고로 축이 인심하여 그때 인자한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미루어서 위 삼구질이 아니 삼구의 예를 했으니 내 예소위 천자는 불합의하니 성탕 충망이 시기하라. 그것은 어떤 거냐면 얘기에서 말한다. 얘기에 나온 말이에요. 이른바 천자는 불합위. 위자는 포유할 위자고 합하는 합자는 딱 합세한다 그러지요. 사방을 다 틀어막지 않는 것이니 성탕충망이 시계야라. 탕임금이 그 그물을 세그물을 쳐놓고 축원을 했대요. 얘들아 내 명령을 어기는 자는 잡아들이겠느라 살고자 하는 자는 다 저쪽으로 터놨으니까 그쪽으로 도망가거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명령을 어긴 놈은 이쪽으로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달려드는 놈은 다 잡는 거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성탕충망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탕임금이 그물을 쳐놓고 거기다가 축원을 했대요. 살고자 하는 놈은 다 앞으로 저 터는 길로 도망가라. 그리고 내 명령을 어기는 놈은 나한테 달려드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라 했으니까 너만 잡겠다. 그게 바로 충망이래요. 그것이 바로 삼구법이래요. 천자지전은 천자가 사냥을 할 때는 이합기 삼면하고 그 삼면은 군사들로 창을 들고 다 몰게 하는 거예요. 몰고 전개 일로와야 앞에 하나의 루트만을, 하나의 길만을 터놨어. 터놔서 사지 각오하여 그 짐승들로 하여금 그 길로 빠져 도망갈 수 있게끔 열어줘서 불임 진물하니 차마 그 물건들을 다 싹쓸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바다에서도 쌍끌이 어선이라고 하나요? 바다 그 요만한 곳까지 싹 쓸어가는 그거, 그물, 그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저기 이런 냇물도 농약을 풀거나 뭐 그물을 딱 건너치는 것은 금지하는 거잖아요. 그 고기들이 살 수 있는 길을 터놓고 이렇게 한쪽 면발을 그물 쳐놓고
거기로 들어온 놈만 잡는다는 거 아니에요. 초코를 쳐놓은 거죠. 네. 큰 그물을 쳐놨으면 자면 되는 거 아, 그건 이제 맹자가 이렇게 발설한 거고, 원래 이런 데에서 의미가 이제 나온 거죠. 촉구를 분리부지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맹자에. 그러니 여기서 이제 그 진짜 성인의 마음을 볼 수 있지 않냐 이거예요. 불인진물이라는 거, 불인인지심이라는 거 맹자가 굉장히 강요했어요, 강조했어요, 그죠? 참아하지 못하는 마음, 참아 다 죽일 수 없는 마음.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어요. 정말 손으로 고기 잡는 거는 정말 지 사는 놈 도망가는 다 도망가는데 남는 놈만 내 건데, 어느 날 가보면 고기가 하얗게 뜨잖아요. 그 몇 마리 건지겠다고 농약을 싹 뿌려버리는 것이요. 그리고 또 저 꽁사냥이나 이런 것도 사실은 꽁을 띄워놓고 총 쏴서 잡는 거잖아요. 되게 포수들이 그렇게 잡더라고요. 사냥개는 떨어지는 놈 가서 물고 오는 거지. 예, 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속된 말로 사이나라는 그 약을 놔가지고 쫙 뿌려가지고 한꺼번에 몇십 마리씩 다 죽도록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아니지, 진물 취지죠. 네. 그러니 호생지인다라. 호생지인, 호생지인이 뭐예요? 생명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사람의 마음이에요. 집취기 불용명자와 다만 어떤 놈을 취하냐면 불용명자, 그 명령을 쓰지 않는 놈과 불출이 반입자, 나가라고 길을 터놨는데도 그리 나가지 않고 반대로 들어오는 놈만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금수 천거자는 계면이라, 이 금은 날라다니는 날짐승, 수는 네 발 달린 짐승이지, 그죠? 금수가 앞으로 도망가는 것들은 다 죽음에서 면할 수가 없었다 이거죠. 고로 왈 실전금자라. 그래서 실전금, 앞으로 가는 새는 놓친다라는 말을 한 거다요. 왕자 현명기 비도하면, 그 왕이 천하의 왕노릇하는 그 사람이 현명기 비도하면 그 비도를 현명 훤히 드러내놓고 밝게 한다면, 이렇게 한다면 천하 자연내비니, 천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친비하려고 찾아오게 될 것이니, 내 자를 무지요, 찾아오는 사람들을 어루만져주고 챙겨주며 숨겨주고, 고물 후후연 후비여 물을, 진실로 후후연이, 후후연은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주려고 하는데 하면서, 후후연이 구비여 물을, 다른 사람들과 친비함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을, 야 전지 삼구 금지 거자를 종이 불추하고 내 자를 즉 취지하니, 그것을 마치 사냥을 할 때 새 길만을 몰아서 금지 거자 짐승들이, 날짐승 들짐승들이 떠나가는 것을 종이 불추 쫓아가서 추구하지 않고 내 자를 즉 취지하니, 오는 놈만 취하게 되는 그런 이치니, 자넨 왕도지대 소위 기민이 호호이 막지 위지자야라. 이것은 왕도지대, 이것도 맹자에 나왔었잖아요. 왕도지민, 그 왕도지민, 패도지민 이런 거 배웠었잖아요. 왕천하를 하는, 그러니까 이 어진 정치로 왕천하를, 왕도의 그 큰 것이 소위 기민이, 그 왕천하하는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호호이 막지비지자, 아주 행복하고 행복에 겨워서 활약하면서도 누가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이 했다는 거죠. 그게 왕자지민은 호호여야라는 말이 있어요, 맹자에. 이게 뭐냐면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서도 누가 이런 노력을 비해서 해주는지도 모르고 그 자체로 따질 것도 없이, 거기 왜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가 뜨면 땅을 파서 배불리 먹고 뭐 그런 노래가 있잖아요. 그런 날이 이제 그 삼국법인 거죠.
읍인불계길이라는 말은 언기지공불사하야 무원니 친소리별야. 그 지공불사, 우리 지공무사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지공무사. 근데 여기는 지공불사라고 썼네요. 지극히 공정하면서 사사로움을 쓰지 않는 거예요. 사사로움이 없는 것은 무사라고 하고 사사롭게 처리하지 않는 게 불사예요. 그렇게 해석을 할게요. 지극히 공정하여 사사롭게 처리하지 않아서 먼데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친척이나 그중 소원한 사람이나 친밀한 사람이나 소원한 사람의 구별이 없이 공평하게 되었다. 그러다 보니까 읍인불계라는 것은 자기 국내 사람들만 이렇게 하겠다. 그 경계하는 그런 말이 없다는 거죠. 읍자는 이 정자하고 주자하고 읍자를 다르게 풀이해요. 아니 개자를. 읍자는 거읍이니 이 사는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에요. 왜 중국은 아시다시피 토지가 넓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동네가 있고 농사짓는 거기에 저기를 만들었다 했잖아요. 정전법에서 거기에 농사짓는 농사철에만 머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줬다 했잖아요. 여기서는 도시를 말해요. 그러니 역중소원읍이 개동하니 이 지역에서 읍이라고 말한 것들은 다 같은 의미예요. 도시를 말해요. 그러니 그 도시는 어떤 도시냐? 왕자, 소도와 인천자가 살고 있는 그 도 같은 데라든지 제후가 살고 있는 나라의 한복판 그런 곳을 읍이라고 하더라. 이 개자는 주자하고 정자하고 개자를 다르게 해석하는데 이 개자는 원래 경계할 개자잖아요. 근데 여기 저 정자는 기약이라고 해요. 그렇게 풀어서 기약한다 이거야. 약속했다 이거죠. 읍인불계라는 건 뭐예요? 그 마을 사람들만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라고 기약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 마을 밖에 있는 사람, 모든 생명체를 다 행복하게 살겠다. 내가 다스리고 있는 요 동네 사람들하고만 친밀하겠다라고 기약하지 않고 전 세계인 전 우주를 전부 다 상대로 친밀할 것을 현비라고 쓴 거래요. 그러니 대물지이라야 저 물체를 대하는 것이 한결같아서 불기계어 겁이니 그 자기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한테만 기약한 것이 아니니 여시즉 힐야라 이렇게 가다 보면 길할 것이다. 즉 이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대한국 사람만 잘 살기를 기약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 전부 다 같이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되는 거죠. 성인이 이 대공무사로 치천하를 성인이 크나큰 공평함과 사사로움이 없는 것으로 천하 다스리기를 현비의 견지인이 드러내는 그런 친비함에서 볼 수가 있으니 비유 임금 비천하지도 여차라 오직 임금이 천하 사람들과 친비하는 방법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솔 대체적으로 인지 상비 막불련하니 사람들이 서로 친비한 것이 그렇지 않은 게 없다 이거예요. 임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사람과 사귈 때는 귓속말로 살살살 하는 게 아니라 공평하게 터놓고 얘기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예를 들은 거예요. 이제 이신어군 언지 하면 신하가 임금에 있어서 신하와 임금의 입장으로 말을 해본다면 신하의 입장에서 하는 거죠. 갈기 충성하고 치기 재력이 내 현기 비군지도야라. 그 신하 입장에서는 그 충성스러운 참된 마음을 타고 그 재주와 힘을 담이 곧 그 임금과 현비하는 방법이 될 거고
용기역은 그렇게 하고 나서도 그 신화를 써주는지 써주지 않는지 그 여부는 누구한테 달려있어요? 재금인이 임금한테 달려있을 뿐이다. 신하린 입장에서 자신이 도리를 다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불가 아유 봉령하야 국이 비기하라. 아첨하고 그죠? 아부하고 아첨하며 봉령이라는 말 아십니까? 봉령은 뭐죠? 아, 봉분지학이라는 말이 있었죠, 맹자에. 임금이 다른 사람들, 신하들 눈치 때문에 차마 말은 못 끄네. 그렇지만 그 사람이 그 나쁜 짓을 하고 싶어. 그때 임금한테 잘한다고 임금의 그 말문을 열어주는, 나쁜 길로 가도록 열어주는 거. 그게 봉분지학이에요. 그게 봉령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임금의 뜻을 미리 읽어서 나쁜 길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임금 마음을 훔치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임금 눈에 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게 이제 아첨으로 구하는 거죠. 그래서 국이 비기하라. 그 자기와 친비해 줄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또 친구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제 풍우에 여겨나니 친구지간에도 또한 그러하니 수신 성의 되지요. 자신을 수양하고 참된 뜻으로서 친구를 대해주고 친기 여부는 자기와 친해질 건지 친해지지 않을 건지 그 여부는 제인이니 나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달려있을 그 사람한테 달려있을 뿐이니 불가 교원영색 곡종 구합하야 이구 인지 비기하라. 교원영색이라는 말 배웠죠? 논어에서. 교원은 교묘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 마음을 살 수 있도록 교묘한 말로 속임수를 쓰고, 영색은 속마음은 그렇지 않으면서 얼굴로 살살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곡종은 뭐예요? 자신이 도를 지키지 않고 친구의 마음만 따라가는 거예요. 본래는 따라갈 마음이 없는데 친구 구미만 맞춰주는 것이 곡종이고, 구합은 구차히 합하지는 거예요. 구차한 방법으로 합세해서 이구 인지 비기하라. 그 친구 삼고자 하는 그 사람이 자기와 친비해질 것을 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그러니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향당 친척과 동네 그 다음에 친척들 그리고 층인의 모든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에 있어서도 막불계연하니 그렇지 않은 게 없으니 그렇지 않은 게 없으니 삼구실전금지야. 그런 것들이 다 삼구실전금지이다 이거죠. 내가 할 도리를 삼각형으로 틀군데 다 하고 받아들여줄 사람은 앞에 있다고 할 때 이 사람이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그 사람 몫이다 이거예요. 본의를 보세요 이제. 일양 거주나야 일양이 이 빛에는 양효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일양이 임금의 위치에 있어서 강건 중정하야 강하고 건장하며 중도이고 정도를 가서 괴지 군음이 개내 비기니 이 빛괴에 있는 모든 음효들이 어떻게 보면 남자는 하나인데 다섯 여자들이 그 남자를 서로가 친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이 남자가 수신한 방법은 정정당당하게 떳떳하게 가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 이 괴에 있는 모든 음효가 다 내비기니 자기한테 와서 친비하려고 친하려고 하니 현기비이 무사를 그 친비함을 드러낸 채 사사로움이 없기를 여천자 불합의하고 개일면지 망하야 내자를 불거하고 거자를 불축으로 그 하기를 천자가 마치 이 삼면을 포위하고 한면을 그물을 열어줘서 자기한테 달려드는 것은 아니 내자를 불고 자기한테 달려드는 것은 이게 짐승이 저리 도망가야 되는데 자기한테 달려드는 거니까 달려오는 거니까
그것은 거절하지 말고, 그럼 잡아들이고, 허자를 비켜, 나를 버리고 떠나가는 놈은 쫓아가지 말아서. 그런 이치와 같아서, 이 용, 삼구, 실천 등이, 삼구를 쓰되, 앞으로 빠져 도망가는 것은 놓치면서, 읍인, 불계지 상인이, 그 동네, 그 읍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상황이 나오니, 이건 뭐예요? 천자가 사냥을 간다고 할 때 사람들한테 미리 거기 경계하고 짐승 잡지 말라, 천자가 잡을 거다, 막 미리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안 했단 말이지.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도 천자가 오면, 아, 천자 오시나 보다 이러지 절대로 경계할 일이 없죠. 그게 실제로 여민동당 아닐까요? 그런 상이 여기서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 개수 사속이나 역유 상이에요. 대개 비록 사사로운 무리라 하더라도, 사속은 뭐예요? 자기들이 부리는 부하들, 부하들이라 하더라도 또한 상의를 깨달아서 그 지도자의 뜻을 깨우쳐서 불상경비이 구필되게 하라. 서로 경계하고 갖추어서 구필득, 반드시 그 사람한테 눈에 들려고 친비함을 얻으려고 서로 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 범차게 길지도라. 무릇 이런 것들이 다 좋은 길이다. 점자 여시지 길야라. 점친 사람이 이와 같다면 길할 것이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뭐냐면 길게 설명했지만 도망갈 길은 열어주고 쫓아가라 그런 말이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쥐가 돌아서서 고양이를 문다는 게 아니에요. 상활 현비지 길은 비정중야오. 현비함이 길하다는 것은 위치가 바른 위치, 중도의 위치를 있기 때문이다. 현비 소위 길자는 현비가 길하게 되는 이유는 이기 소거지위 득 정중냐니 그 거한 바의 위치가 중도와 정도를 얻었기 때문이니 처 정중지지, 정중지지는 바르고 중도의 위치에 처하는 것은 곧 중정의 도를 말미암기 때문, 즉 중정의 도를 실행하기 때문이더라. 즉 바르게 바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비이 불편위선고로 여기 이제 나왔어요. 친비하는 것은 불편으로 선함을 삼아요. 치우치지 않는 것으로 좋은 걸 삼는다 했죠. 사람을 살릴 때는 치우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다. 고로 운 정중이라. 그래서 바르고 중도를 말했다. 범원 중정자는 범칭, 바를 정자, 가운데 중자, 이 정중을 말한 것은 기처정 득중량이 바르게 처해서 중도를 얻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그런 것은 그 예는 빛괴와 숙괴가 여기에 해당되고 언 중정자니 바로 위에는 바를 정자가 앞에 있고 중자가 따라왔는데 여기는 가운데 중자가 먼저이고 바를 정자가 밑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중이라는 말하고 중정이라는 말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중은 그 바르게 처신해서 중도를 얻는 것을 말하고 중정자는 중도와 정도를 얻은 것을 말해요. 그러니 거기에 대한 예는 송괴와 숙괴에서 이 상에서 보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거기는 중정이라고 말한 것이 요 예가 될 것이고 여기 있는 빛괴와 숙괴는 정중이라고 말했다는 거죠. 현비지 길은 위
정중이냐라. 이렇게 했던 정중을 풀이한 거예요. 사역 취순. 여기 이제 네 글자만 알아도 좋지요. 사역 취순이라. 거역하는 것은, 이게, 거역하는 것은 이 그물을 쳐놓고 내 앞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를 버리고 반대로 가는 거니까 그것은 놓아두고 취순. 내 쪽으로 따라오는 것은 취하는 거죠. 그것은 실전중가. 그것이 앞으로 도망가는 짐승들은 놓친다는 말이에요. 놓아준다는 말이에요. 예예, 취, 불용명자하니, 네, 시, 사순, 취역이 아니. 얘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취, 불용명자. 새나 짐승한테 명령하는 거죠. 여봐라, 천자의 명령이다. 어? 나를 버리고 도망가는 놈은 놔줄 것이고, 내 쪽으로 달려오는 놈은 잡아들이겠느라, 그런 거죠. 그러니까, 취, 불용명자. 명을 쓰지 않는 것은 취하는 것이니, 시인의 사순 취역의 도리다. 이거죠. 순명이 거자는, 앞으로 가라 했으니까 명을 따라서 앞으로 도망가는 놈은 개면, 타면하는 것이다. 이거죠. 비는 이 향배의 언하니, 이 빛괴에서는 친비라는 것, 친하게 지내는 것은 향배로서 말하잖아요. 나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은 친비해지는 거고, 나를 버리고 가는 것은 신비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향배로서 말했으니 거자 위역하고 떠나가는 것은 거슬릴 역자가 되는 거고 내자 위순자라 오는 것은 순이 되는 거다. 고로 소실자는 전거지 금년이 그래서 잃어버린 것 잃게 되는 것은 전거지 금 앞으로 떠나가는 새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 언내자를 무지하고 말하되 나한테 찾아오는 것은 새로 말하면 잡아들여서 우리가 먹는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죠? 짐승들은 사람은 나를 향해서 오는 것은 내가 어루만져주고 챙겨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자를 무지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어루만져주고 따뜻하게 대해주고 거자를 불취하라 나를 싫다고 버리고 가는 사람은 쫓아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읍인 불계는 상사의 중열세라. 그 마을 사람들이 경계하지 않는 것은 상사 중열세라. 윗사람이 시키는 것이 중도에 맞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걱정을 안 하지, 경계를 안 하지. 합리적으로 하니까. 불기계여 친근은 그 친하게 지내고 가까이 지내는 즉 자기 살고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이 친근이지요. 친근한 사람들한테 경계하고 기대하지 않는 것은 상지 사하 윗사람이 아랫사람들을 시키는 것이 중평불편하야. 가운데 딱 중도로 평평하고 중은 이게 이렇게 본다면 평은 이렇게 보는 거지요. 중평에서 치우치지 않아서 원근여를 야라. 멀리 사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원근이라고 할 때는 거리상으로도 원근이지만 정감상으로도 원근이 있잖아요. 친숙하게 들어가는 거죠. 한결같기 때문이더라.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은 유상지덕이 사불편야라. 윗사람의 덕 말미암는 것이 윗사람의 덕이 사불편 그 사람들로 하여금 치우지 않게 하기 때문이다라 이거죠. 읍인 불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더라는 거죠.